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네, 점심 먹고 또 꽃밭에 왔습니다. 아침에도 왔었죠. 아침에도 왔었는데 이 아이들 좀 쳐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좀 눈맞춤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대로 눈맞춤도 못하고 막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또 점심 먹고 한번 와봤답니다. 여기가 산마사로 되어 있고 물이 굉장히 잘 빠져요. 여기 요 꽃밭은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물을 듬뿍 주고 갔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 호수가 있어서 제가 요 아이들 돌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물도 마음껏 줄 수 있고. 아우 요거 보세요. 요거 슈퍼벨이라고도 하고 밀레니엄 벨이라고도 하죠. 지금 제가 요 아이들 집에서 키우다가 저희는 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크는 아이들인데 쉽게 풍성해지지 않아서 막 키만 이렇게 쭉쭉 자랐거든요. 그래서 요 보라색은 진작에 여기 꽃밭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꽃이 굉장히 예쁘게 많이 피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예프룬에서 데려다 키우던 아이인데 지금 요거 세 컬러가 있거든요. 요거까지는 이제 원래 요거는 이제 토둥이네에서 데려온 봄에 데려온 아이인데 얘도 이제 옷자라가지고 꽃밭으로 데리고 왔고 얘도 이제 빨간색, 보라색 요것도 세 가지가 컬러가 있죠. 그래서 그냥 한 화분에 이렇게 다 담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비 오고 장마 때는 요걸 싹 잘라서 키 큰 아이들 이렇게 잘라서 또 삽목도 하고 그러면은 얼추 키도 맞추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화분에 담아놨더니 지금 이제 날이 굉장히 뜨겁네요. 지금 아주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시름시름 하죠. 노란 공이는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얘는 꽃을 그냥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송화가 꽃 핀 아이가 없네요. 어제까지 핑크색이 있었는데 아직 꽃 핀 아이가 없어요. 아유 요거 보세요. 금화 어쩜 이렇게, 얘도 꽃대 잘라주니까 계속 얘는 힘없이 올라온답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 카네이션 아이들, 요 아이들 심으면서 제가 상토를 좀 털어주고 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지금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 비댄스 꽃핀다. 비댄스 꽃피는 거 보세요. 얘도 이제 여기서 뿌리가 활짝이 잘 됐나 봐요. 이제 요 땅과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을 이제 하나씩 비워주고 확실히 잘라내고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마디게, 키가 무조건 이렇게 막 크잖아요, 비댄스도. 근데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키도 크지도 않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하게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 캄파닐라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그냥 이렇게 농장에서 사오면 얘네들이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싹 잘라서 이렇게 심어주니까 키도 크지도 않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땅에 붙어서,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거의 앞쪽으로 놓기로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아유 송엽꽃 낮에나 와야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본답니다. 아유 여전히 예쁜 목마가렛. 저쪽에 참 예쁜 꽃이 하나 피었어요. 한번 저쪽에 찔레 있는데 가볼까요? 찔레 장미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 찔레 장미랑 그런 아이들이 여기 나무 종류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 꽃 폈어요. 제가 지난번부터 꽃이 왜 안 폈냐고, 꽃이 금방 필 것 같은데 안 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 살 때 레몬나무라고 사온 거거든요. 근데 레몬이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노란색이 아니고 그 오렌지 귤 색깔이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꽃. 얘 또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얘가 베란다에 있으면 아주 그 베란다 안에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여기는 들판이라 여기서도 향기가 굉장히 짙네요.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아주 꽃
꽃봉오리 보세요. 아주 다닥다닥 이렇게 달려있죠? 얘가 레몬인지 제가 볼 때는 귤나무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판매할 때 이거 사올 때 레몬나무라 그러고 사왔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제 새순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새순 많이 올라오고 여기 꽃핀 거 이렇게 놔두면 지고 나도 열매가 또 이렇게 달리거든요. 귤나무? 레몬나무? 요것도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씨 뿌려준 아이들, 요거 백이롱, 요런 아이들 지금 많이 싹이 났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얘 백이롱 같은데, 나무는? 에키네시아도 뿌렸는데, 얘가 에키네시아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지간 뿌린 거는 많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샤스타 데이지 지금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저쪽에는 얘보다 더 풍성한데 여기도 뭐 나무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여기에 지금 얘네들 진드물이 이렇게 진드물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에 보이시나요? 진드물이 있는데 이거 저녁에 그 다이칭을 좀 뿌려줘야 되겠어요. 어제 이걸 좀 뿌려주고 가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갔더니 많이 번졌어요. 저쪽에 은행 조합이 하나 생겨가지고 제가 다이칭을 뿌려줬더니 진드물이 까맣게 되는 건 죽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얘는 오늘 저녁에 다이칭을 좀 뿌려줘야 되겠어요. 어머나 클레마티스 지금 이렇게 꽃이 지고 이제 씨앗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 제가 씨앗을 받는다 그랬는데 씨앗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씨앗도 받아야 되겠고 여기 꽃봉오리 아직 안 핀 아이가 이렇게 있고 요 아이는 제가 지금 뜨거워갖고 양산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지금 두 송이만 있어요. 클레마티스 이거 보세요. 여기에 개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직도 개미가 돌아다니네요. 뭐야, 제가 어제 여기 개미약을 뿌렸거든요. 개미약을 뿌려서 죽은 아이들도 있는데, 아직도 안 죽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니, 꽃 있는데 이렇게 개미집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꽃들이 이렇게 못 살잖아요. 이렇게 얘 완전히 얘 죽을 것 같아. 요거 누운 주름이거든요. 근데 개미가 집을 져놔가지고, 이렇게. 안 좋아, 안 좋아. 개미가 이렇게 꽃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메리골드인지 풀인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은하의 정원님이 아유 그거 메리골드잖아. 근데 요거는 풀인 것 같아요. 요거 틀려요. 봐, 요건 풀이고 메리골드는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 뭘로 보면 아냐면 그리고 요 줄기를 보면 메리골드는 이렇게 빨갛지만 요런 풀은 이렇게 파래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풀이에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풀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건 뽑아주고 있어요. 메리골드가 이렇게 났어요. 이거 보세요. 장미가 꽃이 폈어요. 장미. 이거는 장미 찔레가 아니고 얘는 장미인 것 같아요. 꽃을 보니까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만큼씩 너무 예쁘죠. 그리고 거의 이제 질 때쯤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꽤 커요. 요거는 장미예요. 찔레가 아니라 얘는 장미예요. 장미꽃 꽃밭에도 장미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요거는 찔레예요. 찔레장미. 요거는 찔레장미. 이렇게 잎도 찔레장미는 요 잎도 굉장히 작아요. 남은 잎도 요거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근데 나올 때 이렇게 핑크색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예쁘네요. 이거 꽃봉오리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꽃을 이제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면 한참 동안 볼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리향도 꽃이 그냥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장마철에는 제가 삽목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우 예뻐. 이렇게 백리향이 어디갔지? 꽃이 보이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꽃이 조금 더 많이 있네요. 얘는 지금 발렌타인 자스민인데 잎이 이제 살아났어요.
묵은 아이들 그 잎은 나와가지고 햇빛에 타고 막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막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탄 아이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파릇파릇해졌어요. 이제 요 아이 이제 제가 수영을 좀 만들려고요. 아주 토피어리로 아주 예쁘게 지금 외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이제 예쁘게 수영을 만들어서 겨울엔 또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들어가야 돼서 지금 이제 한참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 요거 란타나 이거 은하의 은하 언니 친구 서천 사천 거기 사는 언니네 집에서 데려온 아이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풍성하게 요건 지금 삽목한 아이들이에요. 요 밑에는 근데 요 아이는 지금 이것도 제가 애목대로 토피어리로 요거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위에 이렇게 소복하게 날 그렇게 만들어줘 하듯이 새순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 아이들은 이제 따로 뽑아서 장마 때 옮겨줘야 되겠어요. 이거 란타나입니다. 보세요. 이거 초화예요. 초화와 이렇게 큰 화물에다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와, 엄청 풍성해요. 지금 막 꽃대도 한참 올라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아주 통통하게 이제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요 아이가 과연 저랑 눈 맞춤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피는 시간이 얘는 오후나 돼야 피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피기 직전이니까 피고 나면 저랑 눈 맞춤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초아 진짜 풍성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하려나 겨울 동안 집안에 있던 아이잖아요. 제가 이게 늦게 올라와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화분에 담아서 집에서 키우던 아이인데 여기다 심어놓고 제가 위에는 싹 잘랐잖아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묵은 애라서 키가 안 큰데도 이렇게 꽃이 피어주는 건가요? 아주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머 너무 신기해요. 여기 또 씨앗을 제가 씨앗이 있어서 두 개 심었더니 여기 또 씨앗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려나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래도 묵은 아이라서 그런지 꽃을 이렇게 잘 빨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하려나 진짜 예쁘죠. 요게 지금 캔디 플라워 같은 화이트 캔디 같은데 여기 꽃대 물었어요. 얘 지금 가지치기 안 해줬는데 벌써 꽃대를 이렇게 무나 봐요. 얘 조금 잘라줘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답니다. 화이트 캔디 요거 보세요. 요거 루비 페랭이 요렇게 꼭 훌룩스 같죠? 훌룩스 같은 느낌이 나요. 꽃송이가 어쩜 페랭이가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정말 루비 페랭이 요거 볼 때마다 보내주신 구독자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쁘죠 요 아이. 예뻐 루비 페랭이. 여기만 오면 아침에도 그렇고 점심때도 그렇고 꽃만 계속 보고 싶어요. 진짜 시간 가는 게 지금 또 가야 돼요. 45분 여기서 5분이면 가는데 또 가야 된답니다. 아유 예뻐. 목마가리도 예쁘고 아이고 하얀색 예쁘게 꽃폈네. 아유 핑크색 이거 노벨리아 어제 보니까 하얀 줄기가 얘들 자꾸만 귀찮게 하던데 요런거 생기면 골치 아파요. 요런거 요런게 얘네들을 괴롭혀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 이거 다 뜯어냈는데 어머 여기도 있다. 여기 비데 이거 뭐야 요거 아니다 얘는 아니다. 저런 거 화초에 생기면 안 되거든요. 어머 얘 보라색 꽃이 핀다. 얘 뭐지? 이게 뭐지? 이게 꽃이 뭘까 그랬더니 보라색 꽃이 피고 있어요. 어머나 백삼 풍로초 꽃 핀 거 보세요. 우와 엄청 많이 폈네. 우와 신기하다. 어머 너무 예쁘죠? 백삼 풍로초. 아우 진짜 백삼 풍로초 너무 예쁘네요. 리스본도 아직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머 얘 좀 보세요. 얘 뭐지? 얘가 동자인가? 아 홍동자인가? 얘 뭐지? 얘도 꽃 피려고 해요. 이렇게 어메 꽃이 살짝 보여요. 이렇게 꽃 피려고 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거는 지금 자엽 펜스테몬이거든요.
펜스톰은 다른 애들이랑 얘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아 뭐지 그거 펜스톰은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층층마다 다 이렇게 꽃대를 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아니네요. 얘 좀 보세요. 얘도 이렇게 진딧물이 있어서 지금 다이층을 뿌려줬더니 지금 까맣게 됐어요. 말랐어요.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줘야 되겠어요. 저녁에 낮에는 안 되고 저녁에 주고 가야 되겠어요. 이것도 후룩스인데 이거 미니종인 줄 알았더니 얘 이거 이렇게 키가 크지? 얘도 후룩스거든요. 이 꽃대 잔뜩 물었습니다. 꽃 피면 진짜 볼만하겠네요. 아유 청아지 손이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꽃을 계속 올려주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줄기 이게 뻗어있는 줄기 아 잘라주지 않아도 그냥 꽃을 계속 새순이 나오면서 여기 보세요. 계속 올라오면서 요 꽃을 물고 있고 꽃이 지고 꽃씨도 만들어주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청아지 손이랍니다. 요 페랭이 제가 지난번에 요거 이름을 모른다고 그냥 토종 페랭이 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요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께서 요거 수염 페랭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미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그랬지 하고 그거 수염 페랭이라고 치워보니까 얘인 것 같아요. 얘 보고 얘를 말씀해 주신 거죠? 아이 또 영상 보시고 또 제가 이름을 모르면 또 이름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너무 감사하답니다. 이게 수염 페랭이 이제 이름표를 붙여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지금 이렇게 카네이션들도 이렇게 땅에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색감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예쁘게 하나같이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 여기 요런 것도 다 수염 페랭인가 봐요. 저는 토종 페랭이라고 그랬는데 수염 페랭인가 봐요. 아, 오늘도 이렇게 점심 시간에 와서 꽃들 보면서 꽃들과 눈 맞춤하고 이제 또 가기 싫어도 또 가야 되겠죠? 아유 가자니야 이 얼굴 좀 보세요. 아주 그냥 노랗게 이렇게 또 하얀 색깔. 아이고 예뻐라. 요거는 대머리고 요것도 숙근 가자니야. 또 요 대류는 또 언제 피워주실라나요? 이제 점점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보세요. 샤시타 데이지 정말 환상적이죠? 너무 예쁘죠? 나비도 찾아와서 놀아요.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는 진딧물이 없어요. 아주 샤시타 데이지가 아주 깔끔하거든요. 저쪽에는 그래서 저녁에 다이층 다이층이 뭐냐고요? 그 토종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식물들에게 벌레 생기거나 그랬을 때 진딧물 뭐 날파리 이런 거 잡아주는 약이에요. 그걸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거든요. 저도 이제 물에 희석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있어서 이제 그거 뿌려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 와서. 그건 저녁에 주는 게 효과가 있다더라고요. 요거 에린지움도 이제 꽃이 피려고 요거 맨날 이름을 몰라서 근데 요거 에린지움이에요. 지금 꽃봉오리 이렇게 잡혔어요. 요거는 보라색 아주 형광빛으로 피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피는 요 에린지움이랍니다. 요거 삼질야생화 사장님이 주셔서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꽃들 보면서 아쉽지만 이제 가야 되겠죠? 아, 우리 고님들도 저도 오후 시간에 이제 꽃을 보면서 힐링을 했으니까 이제 오후 시간도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돈 벌을게요. 우리 고님들도 오후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